안녕하세요. 1980년도에 고려대학교를 입학한 MBC 아나운서 황선숙입니다. 저는 저의 전공과 관심 분야 그리고 재능을 살려서 MBC 라디오 프로그램 건강한 아침 황선숙입니다를 10년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건강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요. 앞으로 우리의 삶은 건강과 웰빙을 빼고는 말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려대학교에서 준비한 야심찬 프로젝트, KU 매직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려대는 질병에서 자유로운 세상, 인류의 오랜 꿈을 향한 마법 같은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KU 매직 프로젝트입니다. KU 매직은 고려대뿐만이 아니라 인류 사회를 위한 큰 걸음을 이제 내디디려고 합니다. 메디컬 어플라이드 R&D 글로벌 이니셔티브 센터의 약자로 고려대가 이끌어가는 바이오 메디컬 융복합 연구개발 컴플렉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려대는 질병을 극복하고 연구와 산업을 혁신하며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류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웰빙과 스마트 에이징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문과 학문, 대학과 기업 등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현상은 더욱 거침없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언제나 앞장서서 인류를 위한 답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고려대가 KU 매직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의과대학, 의료원, 보건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약학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정보대학, 간호대학 등 바이오 메디컬 연구 전 분야에 걸쳐서 이미 풍부한 휴먼 인프라와 내재화된 연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의료원 산하 아남 구로병원은 국내 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부 지정, 연구 중심 병원으로 동시에 선정되는 등 연구 능력의 우수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KU 매직은 이러한 고려대의 연구 역량을 하나로 집결해서 바이오 메디컬 분야 다학제 융복합 연구와 혁신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 및 감염병 정보, 미래형 의료기기 개발, 개인 맞춤형 의료, 스마트 에이징, 빅데이터를 통한 질병관리 등 미래 바이오메디컬 사업을 선도할 모든 분야들을 다루게 됩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스웨덴 등 의료 선진국 기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 혁신, 사업화, 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정립해서 자체적인 발전 동력으로 삼아 나갈 것입니다. 미래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선도할 고려대의 KU 매직, 연구와 혁신, 사회적 책임 이행, 그리고 경제 발전, 의학, 그 이상을 위한 KU 매직의 거침없는 행보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가 야심차게 준비한 KU 매직 프로젝트, 아나운서 황선숙이 응원합니다.